생존자로 이 게임을 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서바이벌 다운 서바이벌 게임 프로젝트 Zomboid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스팀 덱 성능 상태를 리뷰해줍니다. 시작합시다. 프로젝트 Zomboid는 영국과 캐나다의 독립 게임 개발 회사 The Indie Stone에서 개발한 아이소메트릭 오픈 월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미국 켄터키주의 허구의 지역인 녹슨 카운트리에서 좀비에 의해 침략당한 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게임은 최대한 오래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회형, 직업, 특성을 선택한 후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2011년에는 게임 코드가 담긴 노트북 2대 가 도난당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게임은 스팀 얼리 액세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좀비를 피하는 것 외에도 플레이어는 휴식, 물품 수집, 그리고 생존 기술을 사용하여 배고픔, 스트레스, 피로, 지루함과 같은 개인의 분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활동을 통해 스킬을 레벨업할 수 있으며 스킬책이나 잡지 읽음으로써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은 정통적인 로메로 스타일 느린 좀비를 사용하지만 특정 좀비는 다른 좀비보다 빠르며 샌박스 모드에는 28일 후 스타일의 스프린터 좀비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 설명하면서 60프레임 게임플레이 맞죠? 이게 기본 세팅으로 녹음했어요. 여기 간단하게 기본 세팅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만 글자 크기를 두 배로 설정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게임은 60프레임이 안정적지 않아요. 튜토리얼 끝에 좀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좀비들이 화면에 있을 때 60프레임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옵션에는 프레임 한계 45프레임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프레임이 안정적지 않아요. 진짜 안정적인 프레임이 원하시면 30프레임 한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합시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은 좀비 당하면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굳이 60프레임으로 죽어야 합니까?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안정적지 않은 60프레임 모드도 괜찮고 30프레임 모드까지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키마 말고 패드로 이 게임 컨트롤이 좋을까요? 굳이 튜토리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게임 원래 키마로 하신 분들은 패드에 익숙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버튼 할당 외우는 것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 다음에는 편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재밌어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